유영재, 선우은숙과 재혼했다가 결국 패가망신. 알고 보니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을 했다가 결국 파경을 맞은 방송인 유영재는 현재 선우은숙한테는 혼인 취소 소송을 당해 재판 중이고 친언니한테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 또한 재판 중입니다. 유영재는 두 건이나 재판 중이어서 당연히 방송계에서 손절된 상태고 변호사 비용만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우은숙과 재혼을 했다가 결국 돈 잃고 패가망신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실은 새 증거가 나와 재판이 선우은숙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열린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의혹 재판에서도 유영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처럼 이번 재판서도 사실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양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 3차 변론 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유영재가 사실혼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은 21일 오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날 선우은숙 측은 재판에 앞서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혼인신고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계속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선우은숙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제출을 확인한 후 변론을 마쳤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지만 결혼한 지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 4월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혼인 취소 소송에서 선우은숙이 승소하면 법적으로 선우은숙은 재혼녀 딱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예 유영재와 결혼한 사실이 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선우은숙의 입장에서 유영재와 결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호적 정리가 됩니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의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당시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 라고 표현했다며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선우은숙에게 절대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자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유영재가 실제로 증인 측과 나눈 문자 대화에서 사실혼 의혹이 있는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사람은 오래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선우은숙 측은 한 매체에 사실혼 관계 입증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이 소송을 통해서 와이프라고 지칭한 분이 발견됐다. 그분과의 관계가 혼인 직전까지 유지됐고 선우은숙에게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첫 번째로 유영재의 문자다.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혼 직전까지 사적인 모임에서 같이 대동한 것과 증인들의 증언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선우은숙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12월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진행됩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6월 성 XX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녀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영재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우은숙 친언니는 강제 추행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유영재 측은 아직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녹취록을 듣고 나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유영재 측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등 두 명을 검찰 측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세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 다시 말해 12월 10일에는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에는 선우은숙, 그리고 12월 24일에는 유영재 피고인 신문을 하고 종결할 예정입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은 모두 유영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영재는 앞서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를 통해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우은숙 며느리 최선정은 시아버지인 배우 이형아와 똑닮은 딸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최선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주말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시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모습을 여러 장 게재하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이날 최선정은 자신의 딸과 이형아와 함께 압구정에 위치한 평양 냉면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그는 일요일은 보통 할아버지랑 점심을 먹는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선정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물 티슈로 야무지게 손을 닦는 딸과 이를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는 이형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평양 냉면을 그릇째 들고 먹는 자녀들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선정은 시아버지가 밀어주는 그네를 타는 딸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사실 아직도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며 사실은 그랬다. 선정이가 배 아파 낳은 영화라는 문구를 적어 이영화에게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선우은숙이 이영화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유영재와 재판을 벌일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 이상원과 며느리 최선정에게도 염려를 끼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재혼을 했다가 패가 망신을 당했고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재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영재, 선우은숙의 재혼과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일 TV였습니다.